조금 이제 우리가 또 처음에 이제 그 겁을 먹었던 게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슬프다 이 얘기도.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인데 사실 그 시어머니 그리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뭐 며느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드라마 소재로 너무 진부할 정도로 네. 이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예. 예전부터 부부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 사고 너무 너무 많죠. 네네네. 신문 기사에도 항상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어머니가 화장실 벽에 대소변을 막 이제 뿌려놓고 며느리 보고 이제 다 닦으라고.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런 거죠. 열받은 며느리가 바로 이제 결혼 생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혼 소송을 건 거죠. 아. 더 어이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뭐예요? 홀로 외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낸 그 어머니가 아들 부부 생활을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며느리 외출 못 나가게 막고요. 그다음에 밥 먹는 거 다 따로 맛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아들 부부 그 잠자리까지 통제를 다 했어요. 울감이네. 근데 이것도 기사에 난 겁니다. 아니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 사실 이제 한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러지 않죠. 요즘은 좋은 시어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알아서들 그래서 뭐 많이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잖아요.